기도드립시다. 만대를 정하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시니 정하신 것도 완전한 걸 믿습니다. 인간은 거짓되어서 아버지의 말씀을 의심하고 불순종하고 뱀을 따라가서 죽었나이다.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살려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우리 선악가로 젖은 이 몸속의 피력을 이 예언의 등불로 비춰서 다 흑암을 쫓아내고 죄를 뽑아버리고 천년배가 되게 하시나이다. 6천년 만에 맺혀지는 시온산 정부에 14만 4천 천년배 되라고 새일 교훈을 주사오니 떨면서 무릎을 꿇고 머리 숙여 아버지 앞에 절대 복종 순종하는 믿음을 주셔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58장입니다.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 집에 그 죄를 고하라. 성경은 죄를 없애는 책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만드신 땅을 예수님 만든 사람이 망쳐버렸으니 책임을 졌습니다. 이게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겠습니다. 인간은 모릅니다. 죄만 짓지. 그래서 57장에서 평강을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니 예수님이 택한 사람은 평강을 채워줍니다. 죽어도 평강이지요. 1절, 2절에 57장에 의인이 죽어도 평강에 갑니다. 자기 침상에서 편히 쉽니다. 악인은 가인의 계통인데 에서의 계통 칼로 바깥입니다. 불택자입니다. 평강을 안 줍니다. 그 다음에 주님 재림 때 변화성도 57장 14절에서 21절까지 내용인데요. 하나님 공이기 때문에 빛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빛을 따르지 못하고 순간순간적으로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2000년 싸우던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게 옛사람, 선악가 사람이 죽고 나는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십자가만 지고 간다. 그게 바울의 신앙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시온산에 갈 사람들을 택해놨는데 이 세일을 고하고 따라가는데 문제가 뭐냐면요. 17절을 봅시다. 57장 17절 이 현재 사건입니다. 자, 그의 탐심의 제약을 인하여 우리가 탐심이 있어요. 선악과 질인데 내가 노하여 하나님이 노하여 쳤어요. 그를 안 죽을 만큼 쳤어요. 그게 흑암이 덮은 거예요. 모든 종들이 선지자들이 이 땅에 사는 말세 종들이 흑암이 덮여서 또 내 얼굴을 가리우고 하나님이 화가 났단 말이죠. 말 안 들으니까 노하였으나 그가 오히려 말세 종들이 오히려 한 것은 고집을 부려 뱀이 머리를 잖아요. 그 옛뱀의 사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고집을 부려요. 내 마음대로. 그래서 죄를 또 짓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폐역하여 이 폐역이 선악가입니다. 폐역을 없애주려고 선지자들이 예언을 받았습니다. 자기 마음의 길로 행하도다. 여기 문제거든. 자기 마음대로 해. 아담도 자기 마음대로, 아브람도 자기 마음대로, 다윗도 솔로몬도 모든 종들이 마귀를 못 느껴 끌려가는 거예요. 마음의 길로 행하도다. 이게 7.8교요. 잠언 24장에 솔로몬이 고백했어요. 하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땅에서 뺏겨버렸어요. 그래서 축복의 주인 예수가 찾아왔다고 말이야. 예수 오기 전에 수르바비를 보냈어요. 도장을 맡겨서 머리띠를 가지고. 그 역사가 두 번 돼요. 솔로몬 성전 무너진 거 다시 세우는 게 수르바벨 구약이고 예수 필요성 교회 무너진 거 계시록 7장의 다른 전사이니 수르바빈인데
5개월 끝나면 다 건축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의 길로 행하는데 답이 18절이에요.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여호와가 그를 고쳐줄 것이다. 다른 약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서 안 고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새일 고하고 새일을 창조한다. 43장 육체의 창조. 그래서 원죄를 뽑고 영생 복락까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를 먼저 알려주고 죄를 없애는 방법을 성경이 제시합니다. 그래서 58장에 크게 외치라. 누구에게? 이사야야, 너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크게 외치라. 지금은 피로산 교회를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목소리 아끼지 말라. 응?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예, 다시 연하라는 겁니다. 계시록 전하라. 선지서를 나팔 불어라 이 말이죠. 파수꾼으로서. 이래야 13살이 돼요. 이거 나팔 안 불면요, 종족밖에 안 돼요, 종족. 이 말씀 따라가면 종족. 나팔 불면 왕. 그 나팔 불까요? 그냥 따라갈 거요. 나팔 안 불면은 새 시온산에 못 가요. 나팔을 끝까지 불어야 돼, 1260일. 내 백성에게, 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허물을, 요즘 교인들 죄 없다고 하는데 허물 있습니까? 없어요. 못 봐요. 눈이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서 외치라는 거예요. 원죄 뽑아주려고. 그 야곱 집의 죄를 고하라. 야곱이가 죄가 두 가지인데, 자기 자신이 지은 죄는 갈릴리 빛으로 날려버렸어요. 하나님 빛이세요. 예수가 빛이세요. 이 빛을 따라가면요, 이 빛을 따라 오는 자 살리로다. 열방의 재물 동방에 오니 가련한 민족 하나님 자랑하리. 이 하나님 세계는 빛의 세계고 사탄의 세계는 어둠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죄를 고하면은 어둠이 물러간다 그 말이죠. 우리는 죄와 싸우는 생활이 신앙생활입니다. 그 죄가 자기가 죄이기 때문에 자기와 싸워야 돼. 남 보지 말고 옆에 사람 칠 거 없어요. 내가 문제예요. 내 속에 원죄가 나를 죽이니 육체를 썩게 하니 이거 뽑아주려고 야곱의 집에 죄를 고하라고요. 그러면 이사야 2장 좀 봅시다. 자, 이제 심판과 새 시대인데 핵심이 빛을 강조했습니다. 이사야 1장 2장 5절입니다. 야곱 족속아, 에서가 아닙니다. 교회에 야곱이 섞여 있어요. 그렇게 알곡은 야곱이 되는데 어떤 야곱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빛. 이게 햇빛이 아니에요. 예언의 빛이에요. 예언의 등불. 새일 등불. 그러면 구장의 갈릴리 빛은 2000년 전에 메시아의 빛인데 영혼구원. 캄캄한 마음에 예수 빛이 들어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채찜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하도다. 이렇게 육은 죽어도 영혼은 기뻐요. 근데 이번에 이제 남은 빛은 동방의 새일 빛인데 이 빛을 16건의 말씀을 다 비추면요, 어쩔 수 없이 알곡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햇빛이 비추면요, 밭에 씨를 뿌리면 싹이 나서 자라서 열매 맺혀요. 근데 동굴 속에 씨를 뿌리면요, 싹은 나도 열매를 못 맺혀 빛이 없어서. 그래서 사람 마음이 네 가지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옥토밭. 씨는 같이 떨어졌지만 열매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가시가 가로막으면 안 되고, 돌짝밭은 땅이 깊지 못해 뿌리가 박질 못해 말라가지고, 길가밭은 사람이 자꾸 밟고 다니는 게 밟혀서 안 되고, 옥토밭이 60배, 100배 열매를 맨다. 예수님 설교죠. 짓뿌리는 설교. 그러면은 이 빛이 뭐냐 찾아봅시다. 창세기 1장이에요. 이 창조빛. 창조빛입니다.
대처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이상은 없어요. 창세기 1장 전에 성경이 없다고 여기 시작이라고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제일 처음에 이 지구 땅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흑암, 어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모세가 감동받고 써서 이렇게 이 창조 세계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그 빛이 없기 때문에 있더라 그럽니까? 빛이 있다면 다시 있으란 말 안 하지. 이 빛이 없는 이 땅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꽉 찼는데 질서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입을 열었어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 빛이 무슨 빛이요? 생명의 빛, 창조의 빛, 말씀의 빛 이 사람 눈에 안 보이는 빛이에요. 하나님 빛이요.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 첫째 날의 빛은 생명의 약동의 빛이지 인간의 눈으로 보는 그런 빛이 아닙니다. 그러면 태양빛은 넷째 날이면 넷째 날이에요. 그게 지금 하나님에 속하면 영적으로 빛이고 마귀를 따라가면 영적 어둠이에요. 근데 다 햇빛 밑에 살고 있어요. 달빛 밑에. 근데 성경을 보면은 심판이 있고 구원이 있고 빛이 있고 어둠이 있고 나누어져요. 그런데 예수님이 삼위일체가 만드신 이 어둠이 빛이 어둠으로 덮여버렸어요. 뱀이가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먹였어요. 하와에게. 그래서 하와를 넘어뜨린 뱀이 어둠의 주관자 용이 됐어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고 공중의 악의 영이다. 이렇게 해서요. 그 계시록 8장 9장에 나팔이 불었는데 마귀가 공상당을 통해서 낫을 칼을 들고 해친 것이 나팔 4개고 거짓말한 것이 9장에 어둠이 덮였어요. 무지경이 열려가지고 그런지 58년 됐다고요. 이 어둠의 세력은 빛을 못 이겨요. 빛은 어둠을 이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드신 이 땅이 뱀이가 주인이 됐다고요. 어둠이 주관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악과 만들 때에 뱀하고 선악하고 여자하고 하나가 되게 만들었어요. 원리가. 그렇게 예수님이 책임을 져야 돼. 내가 만든 사람이 내가 만든 선악과 먹고 내가 만든 뱀에게 끌려갔으니 내가 어떻게 할까? 그래서 내가 죽어야지. 그래서 사람이 돼 죽으러 온 것이 요한복음 1장 봅시다. 요한복음 1장. 이거는 이제 생명의 빛이 육신으로 왔는데 구원자의 구원자. 자, 창세기 1장의 빛보다 먼저 계신 빛이 이제 사람이 돼 오셨다고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는 영원전 태초입니다. 창세기 태초가 아닙니다. 그 전에 태초입니다. 하늘 보좌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삼위일체인데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게 예수님도 말씀, 하나님도 말씀, 성령도 말씀.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삼위일체입니다. 함께.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게 성부, 성자, 성신은 빛이신데 생명의 빛이신데 창조여 창조하셨다.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에 보니 심히 좋다. 내가 참 잘 만들었다. 해서요. 창세기 1장 마지막 절에. 그리고 2장에 안식하셨어요. 6일 다음에 7일이죠. 4절에요. 그 안에 그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보좌에 계실 때 빛인데 생명의 빛이란 말이에요. 그 창세기는 창조 빛이고
그 창조빛이 어두워져서 흑암이 덮였으니 다른 빛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체가 빛이시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런데 이 땅에 오셨는데 5절에 빛이 어둠의 빛이며 이 땅은 어둠이에요. 아담 어둠의 뱀에 끌려가서 죽었어요. 그리고 이 땅은 4천년 동안 캄캄한 밤중이에요. 법을 다섯 개 세워도 지키지 못하니 의인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아담부터 줄줄이 넘어졌어요. 의인이 한 명도 없어.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는 하나도 없고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에요. 인간은 썩었다 이게. 죄인이 됐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포도나무 가지로 접어져 줬어요. 당신이 남북을 가지로. 그래서 빛이 어둠에 비침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유태인들이 어둠에 빠졌어요. 근데 자기는 어둠을 몰라요. 죄를 몰라요. 죄를 모르면 어둠입니다. 지금도. 나는 죄인 계속 하면요. 빛이고요. 난 죄 없다고 난 다 됐다. 잘못하면요. 그건 어둠에 속했어요. 공산당은요. 신이 없다. 아주. 예? 기독교 공산당 손잡고 가는데 협상주의로 어둠입니다. 6절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보내신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세례요한이라. 제가 증거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합니다. 예수 믿으라고 엘리야로 왔어요. 세례요한이가 6개월 앞에 30살에 갈릴리에서 회개하라 천국에 왔다 그 예수 소개하러 왔다고요. 얼마나 고생했어요. 메뚜기 먹고 석청 먹고 밥도 못 먹고 선지의 고난 버림받았어요. 8절 그는 세례요한이는 이 빛이 아니다 했어요. 맞습니다.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빛을 받아야 됩니다. 빛의 자체는 삼위일체입니다.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려 온 자라. 우리는 재림주 빛을 증거합니다. 새 일을 증거하는 건요. 우리는 선악과로 어두워졌어요. 그 빛을 두 번 바짝바짝 받으면은 영육이 살아요. 갈릴리 빛은 영혼 구원. 동방의 빛은 육체 구원. 그 이 말씀을 다 비추면요. 열매가 되게 돼, 자동적으로. 여러분, 이 햇빛은 자연 계신데, 물질 세계의 모든 생명을 자라게 합니다. 햇빛이 없으면 생명이 죽습니다. 콩나물 보자기 왜 덥습니까? 빛을 보지 말아라. 네가 빛을 보면은 콩나무가 돼서 콩이 열릴 것이니 너는 사명이 내가 삶아 먹으려고 콩나물 시루에 앉혀놨으니 너는 절대 빛을 보지 말았고 낮에는 산비 백보질 덮어놔요. 밤에도 덥습니까? 밤에 안 덮어도 괜찮아. 빛이 없어. 낮에만 덮어야 돼. 그리고 이것이 노래죠. 빛을 못 받아가지고. 그 콩나물이 맛있다고요. 그 사람들 중에도 빛을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버린 사람들. 멸망의 자식들은 빛이 필요 없어요. 죽을 것이니까. 이 성경이 다 모든 사람 성경이 아니고 야곱집은 야곱만 이 성경이 성경이지 에서는 해당 안 돼요. 그래서 이사 2장 5절에 야곱아 야곱 조서 빛에 행하자. 왜 너희가 동방풍수 따라가느냐 마귀를 따라가느냐 그 말이요. 솔로몬 성전이 왜 애굽에 내려가서 장가갔느냐. 선악과 강에서 끌려갔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사를 보내가지고 내가 갈 것이다 기다려라. 그래 700 후에 마태사장의 주님이 회개를 외쳤잖아요. 8절에 그는 이 빛이 아니고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려 온 자라. 이렇게 말해도 유태인들 그때 이거 듣고도요. 안 믿어요. 거짓말하게. 참빛,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으니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예수님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고. 여러분 알죠? 예수 알죠? 몰라요? 초림자라 재림자라 두 분 다 알아? 다 모르면요 구원이 하나밖에 없어. 갈릴리 빛을 받으면 영혼만 구원해져요. 이 구의사 재단, 애가당 중앙 재단 한 구원자가 외치는 다시 여는 육체 구원이에요.
세리와니가 엘리야죠. 우리도 엘리야요. 예수 소개합니다. 요단강에서 금식하면서 네 뒤에 능력이 오셨다. 그렇게 이들이 미쳤구만 거리. 무슨 능력은 능력이냐? 요셉 아들인데 안 믿어요. 저는 다시 언합니다. 구의사 재단에서 74년 구의사부터 말씀을 밝혀주면서 외치는데 왜 이렇게 사람이 안 모입니까? 안 믿어요. 왔다가도 간다고요. 왜요? 부택자요. 하나님 아무나 복을 못 줘요. 예정된 사람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말씀이요. 1절에 태초의 말씀이 말씀 1번 노고스지요. 헬라말로 말씀이요. 노고스가 예수인데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땅 어디요? 유대 땅에 유다지파로 왔어요. 응? 성경들 69대에 다니엘 9장대로 근데 다 반대하더라고요. 그 혼자 개세만에 골고다로 갔다고요. 아버지 뜻을 이루려고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백성이 버려서 예수를요. 예? 그래서 엘리 엘리나 바사박다니요. 또 영접하는 자 누구든지 택한 자는 영접하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 권세. 전에는 마귀 자식인데 예수로 통해서 중보자로 예수를 연결해서 아버지 보고 아바 아버지를 불러 양자가 되는 거예요. 이는 혈통으로나 혈통은 육적이죠. 육정으로나 정신세계 또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예수는 아버지 뜻대로 오셨어요. 부정고혈도 아기 예수가 아니고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요.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은 선택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니라. 그럼 예수는 만왕의 왕인데 말씀이 육신이 됐다. 말씀으로 계시다가 성경 이르려고 천음음이 잉태했다.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사도요한 단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런 은혜와 진리 충만한 예수를 유대인이 왜 버렸어요? 귀신 들려가지고. 지금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사 7장만 믿으면 문제가 풀리는데 왜 진리를 성경에 찾지 않고 미국 가서 의지하고 중국에 의지하고 이러는 게 대통령이 진리를 몰라 그래요. 15절에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네 뒤에 오시는 이가 여기 요한이가 두 사람입니다. 예수 제자 요한이 있고요. 예수 전하는 엘리야 요한이 있어요. 세리 요한이 나보다 앞선 것은 아니 세리 요한이가 예수님보다 6살 먼저 태어났는데 이 사람은 예수가 나보다 앞에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가 시편 110편에 내 주께서 주의 우편에 계신다. 아니 다윗의 자손 예수가 성경이 증거하는데 다윗은 예수는 나보다 먼저 계셨다 그 말이거든요. 세리 요한도 나는 먼저 태어났지만은 예수는 내보다 먼저 계셨다 그 말이에요.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율법은 이제 시대 변론입니다. 율법은 끝났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누가복음 10장에 율법은 세례요한까지요. 이제는 천국은 침노한 자가 빼앗는다. 내가 천국이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5번이죠. 5번 어떤 사본에는 독생자가 그 예수가 곧 하나님이란 말이요. 독생하신 하나님. 나타내셨느니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네가 누구냐?
세례관에게 보냈어요. 네가 뭔데 강야에서 우리 보고 막 독사 자식들하고 야단치고 외치느냐.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이제 때가 됐어요. 메시아 소개할 때가.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무엇대 그러면 뭐 네가 엘리야냐? 가로대 나는 아니라 또 무엇대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고 하느냐? 네 간등성명이 뭐냐? 너 어디 속했느냐? 네 웬 사람인데 우리 보고 야단치느냐? 그때 세례요한의 답이 23절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했죠. 이게 이사야 40장 3절이에요. 이사야가 750년쯤 했는데 세례요한이가 와서 그 말씀 이루었어요. 우리는 우리 제단은 이사야 40장 9절에 아름다운 소식을 지원해 전하는 자여 그게 우리 사미이란 말이에요. 두 번 빛을 비춘다고 갈릴리 빛은 세례요한이가 소개했고 동방의 빛은 수리바벨이가 인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이해가 됐어요? 그 아멘 안 하는데 이해 안 되는가 본데 다시 읽을까고만 이해했어요? 그럼 본문에 가서 자 죄를 외치라 했는데 무슨 죄일까? 아니 갈릴리 빛으로 죄사함 받은 또 죄가 있어요. 원죄 육체가 죽는 죄 뼈골 속에 박힌 죄야. 자 58장 1절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이거 목이 터지도록 외쳐야 증거 마쳐 데려갑니다.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근데 예언은 나팔같이 안 불고 자꾸 마귀를 따라서 싸움한다. 형제하고 욕하고 소리 지르고 신경질 부리고 그건 어둠이에요. 빛으로 가는 사람은 어둠을 이겨요. 그래서 문제는 자기가 문제예요. 바울이 그랬죠. 난 날마다 죽어. 내가 과거의 어둠의 사람이었어. 다메섹길에서 예수 만나고 이제 빛이 됐어. 그렇게 내가 문제야.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 집에 그 죄를 구하라. 이게 용서받지 못한 선악과 죄가 있어요. 그 6천년 동안 사람이 다 썩었어요. 940억이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 한마디에 그 선악과 뽑으면 정령 살리라. 그게 제일 창조예요. 2절 그들이 날마다 그러면 이사야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1장 보니까 폐역자식들 하늘이여 땅이여 들어라 내가 자식을 길렀는데 폐역에서 못 쓴다. 그래서 불태워야 되겠다. 그래 마지막 한 변론 해보고 사당에 변론 해보고 즐겨 순정하면 땅에 소산 죽어 거절하고 배어버리면 칼에 삼킨다. 이사야 1장이죠. 이 서론이에요. 그럼 야곱집의 죄를 구하라 그래서 야곱집의 죄 2절 그들이 날마다 날마다 예배 들어요. 하루 세 번씩 예? 예배 드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며 마치 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겉으로 보기는 잘해요. 옷도 갈아입고 교회 옵니다. 응? 세수합니다. 응? 교회 와서 아버지 부릅니다. 근데 속이 문제야. 겉은 맞는데 속이 틀렸어. 의로움을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하며 그래서 교회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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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속은 사탄이야. 선악과가 박혔단 말이오.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면 어찌 미옵니까? 하나님 뭐가 하나서요? 뭐가 틀려서 우리가 이렇게 부르고 양잡아서 제사드리는데 보지 않고 왜 우리 안 보고 딴 데 뭔 사람 봅니까?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틀렸어. 그래서 마태 8장 11절에 유대인들 예수가 잘라버렸어요. 나라 본자수는 다 잘라버려. 이방에서 다시 택한다. 그 은혜의 사랑의 복음 아닙니까? 자,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예, 교회 오면은 얼굴을 찌푸리고 막 은혜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 안 준다 이게요. 왜 안 주느냐? 줄 수가 없어. 본질이 틀렸어. 선악과가 자리 잡고 있어. 줄 수가 없어. 선악과 뽑아야 주지.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면 어찌미니까 하느니라. 이게 두 번이요. 이사 당시에 그랬고 다시 연 지금도 그렇고 지금 교회마다 교인들 많이 모이잖아.
수백 명씩 수천 명씩 모여 근데 가면 다 찬송 부르고 얼굴을 찌푸려 복 달라고 손을 들고 막 부르짖어. 근데 하나님이 안 준다. 왜 안 주느냐? 줄 수가 없어. 본질이 틀려서. 그래서 택한 자만 뽑아내고 다 버리는 거예요. 육체 심판.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금식은 기도 가운데 제일 강한 기도거든요. 뭐 묵상기도, 철학기도, 상기도, 뭐 금식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제일 불쌍히 여기는 금식기도예요. 예수도 금식을 했어요. 40일. 금식하는데 기도 목적이 뭐냐? 틀렸어요. 오락을 찾아 얻어요. 즐거움. 금식하는 놈이 밥을 안 먹으면서도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금식 아니에요. 가짜 금식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는 영적 기도입니다. 내 영혼이 어떻게 됐는가 살피고 그걸 고백하고 쳐서 복종하고 그래야 그 음식이 열매가 되지. 밥은 안 먹는데 그 음식을 했는데 마음속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 음식하고 따부시셨어요. 안 돼요. 심판받아야 돼요. 자, 온갖 일을 시키는 도다. 오락을 찾아 얻으면 오락의 리그레이션이거든요. 즐거움, 육체의 즐거움, 오락을 얻어. 온갖 일을 시켜, 옆에 사람 시켜, 막 괴롭혀. 김집사 커피 하나 빼와. 네가 빼먹어. 왜 남을 시켜? 온갖 일을 시켜. 이 귀신이에요. 선악과 질이요. 탐심, 욕심 때문에.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툼에 싸워도. 심지어 주먹질도 합니다. 교회에서. 막 머리도 뜯습니다. 예? 싸워요. 예배 드리면서 교회 와서. 이게 사탄이지. 성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 기독교 종말에 지옥문이 열려가지고 어둠이 들어왔어요. 이 어둠이 창세기에 하나님 반대편이 어둠이에요. 어둠의 주관자는 용이에요. 빛은 예수님이에요. 그렇게 싸우면 다툰다 했어요. 응? 금식하고 또 다투고 싸워. 이게 사탄단체예요.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에 예수님이 일곱 교회의 편지가 회개하라. 사탄을 흑암을 물리쳐라. 사탄에게 미혹받지 말라. 그 일곱 번째 교회가 제일 못된 교회예요. 라오디가 교회가. 소경인데도 모르고 있어요. 가난병인데도 부자인 줄 알아. 예수님이 문 밖에 두드려도 열어주지도 않고 그런 교회가 됐다고요. 다투며 싸운다. 악한 주먹으로 치는 도다. 주먹도 악한 주먹이 있어. 응? 자기 자식을 때릴 때는 주먹으로 머리를 쳐도 살짝 때려. 아플까 봐. 그런데 다른 자식 때릴 때는 되게 때려. 되게 아프라고. 그게 인간의 본질이요. 타락질이요. 예? 하나님 어떻게 잘 아실까? 우리 마음을. 여기 깨져야 돼요. 이 말씀 나를 쳐서 아,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이런 놈입니다 해야 되지. 하나님 잘 못 봤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이 유대인 보고 너 아브라함 자손 아니다 해요. 예수님 잘못 봤습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렸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진리 필요 없어요. 딴 데 가보세요. 그래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 애비 닮아서 거짓말한다고. 오늘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도요. 마귀한테 더 이상 속지 말고 마귀 종되지 말고 빨리 눈물 흘리고 통회하고 가슴 치고 야곱의 죄를 야곱의 집의 죄를 고할 때 다툴 거는 이제 와서 하나님께 말씀을 먹으면은 이사야 빛을 받으면은 돌 같은 마음도 녹아지고 아담이 먹고 죽었던 그 선악과 질이 이사야 빛을 비추면은 다 없어지고 열매가 된다 그 말아요. 곡식 햇빛 받고 열매 뜨듯이 하나님 빛이시니까 3대 절기를 통해서 마지막 새일을 받아들이면은 첫 열매가 됩니다. 5절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예배가 헛된 예배가 많아요. 참된 예배 10분 1배가 안 돼요. 다 거짓말 예배요.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렇게 금식하고 싸우는데 무슨 그게 은혜가 되겠냐? 사탄 역사지.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 때까지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겉으로는 하는 것 같아요. 나 금식한다고 지금. 근데 속은 안 해.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이 가짜다. 넌 성전 방마당이다. 그 율법을 못 지키면서도 지키는 체 하는 거예요. 율법은 예수 믿으라고 준 것이거든요. 율법을 예수가 줘서 모세에게요. 그런데 율법의 주인이 왔어요. 사람으로. 처녀 몸에 태어났다고요. 그런데 안 믿어. 그렇게 버린 사람은 눈이 없어 소경돼서 예수를 못 본다고요. 요한복음 9장 그랬죠. 유태인들이 예수를 못 봐서 실로암에 예수님이 소경 눈뜨개한테 보고 소경은 눈을 떴어요. 육신도 눈도 영적 눈도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눈뜬 바리새인들은 영적 소경이 돼가지고 안 믿어요. 믿잖아요. 자, 요 한번 구장 좀 보고 갑시다. 예, 소경에 대해서. 23절에, 자, 이름으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저가 장성하였으니 저에게 물어보시오 하였더라. 이에, 저희가 소경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유대인들이 율법입니다.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아이고, 율법이 눈 떴어요. 예수가 눈 떴지. 은혜가 떴지. 율법은 눈 못 떠요.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참 똑똑한 놈입니다. 아니, 예수를 죄인이라고? 유태인들이 우리는 죄가 없다고? 저 사람이 죄인이라? 그러니까 독사새끼요. 어느 수르바벨을 공격하면요. 독사새끼요. 하나님 일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예?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소경하는 말입니다. 글쎄, 당신들이 예수를 소경하는데, 나는 그래 안 봅니다. 내가 한 가지 압니다. 저 사람이 내 눈에 춤을 뱉었고, 진흙을 익어줘서, 실로암 못에 씻었는데 눈이 떨졌다. 그건 확실하다. 소경을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그 사람이 네게 무엇을 하느냐? 이태인들이 소경 보고 그럼 예수가 너한테 뭐라 했느냐? 뭐 했는데? 어떻게 네 눈이 떨어졌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는데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 제자가, 예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이제 전도합니다. 소경이. 그게 유대인이 하는 말이, 저희가 욕하여 가로되, 아이고, 욕쟁이는 욕하지. 예? 예수가 욕합니까? 여러분, 욕쟁이가 욕하지, 양반이 욕합니까? 양반 욕 안 해요. 양반은 뚝! 하고 끝나지. 나쁜 말 안 합니다. 쌍놈들이 욕하지. 쌍놈들이. 예? 저희가 욕하여 가로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 이놈아 길이 달라 너는 예수 제자지 눈 떴으니까 나는 눈 못 떠도 모세의 제자야 하나님 볼 때 어떻게 봅니까 모세의 제자 똑똑합니까 소경 기먹으리 바보 막 사탄 새끼들 응? 율법이 뭐요 예수 만나라고 줬잖아 갈라디아 3장에 응? 몽아 선생인데 율법 걸머지고도 예수 안 보니까 그 버린 자식 아니요 오늘 재림 조는데 머리돌 하나님인 구의사 재단에 와서도 구의사가 보이면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되지 마세요. 예? 눈 좀 뜨세요. 영적 눈을 떠요. 학계사가 보이고 서그라 사장이 보이고 머리돌이 보이면요 천일마가 돼요. 안 보이면 안 돼요.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글씨만 보지 말고 내용을 봐 내용 속을 껍데기 보지 말고 깊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를 알아야 돼요. 그래 29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 예수는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이고 야 내가 천음을 맞다 갈릴리에서 왔다. 보고도 몰라요?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소경이 말이요. 참 이상하네. 내가 율법을 믿어도 눈 못 떴는데 그 나사렛 예수가 눈에 그저 손만 슬쩍 진흙을 바랐는데 시켜드렸더니 눈이 떨어졌단 말이야. 근데 이상하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상하다. 이게 밤중이요. 밤중, 영적 밤중. 예?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장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다. 맞습니다. 율법은 눈을 못 뜹니다. 예수만 눈을 뜨게 합니다. 지금 우리 육체는 율법이 못 살립니다. 예수의 새 일로 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머리를 숙이고 주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고분고분 따라갈 것이지. 왜 유태인들이 만나 먹어서 얌얌합니까? 만나가 예수인데. 그래서 요단과 목건 다 죽었잖아요. 못 건너갔어요. 안 보내. 하여튼 만나 먹고 얌얌하면요. 한번 안 보내. 애굽에가 죽으라고. 그 예수 믿고 새 언약 믿고 새 일 따라가면요. 무조건 예의해야 되죠. 안 되는데 이단 같은데 저거는 제가 많아 안 되겠는데. 여러분 이기반 박사가 우리 교회 4년 있다 갔어요. 갈 때 가더라고요. 목사님 안 되겠는데요. 왜 안 되는데? 무식해서 안 되는데. 지는 박사인데. 예? 불쌍한 사람. 예, 이 교회가 세상 지식입니까? 하늘 지식이지? 33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이 소경집 전도하는가요?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없으리이다. 저희가 대답하되 하여 가로되 네가 말이야. 유대인들은 죄인 개수 독사시켜드려. 이 소경은요 지금 의인됐다니까.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아이고 똑똑하다. 예수도 못 보는 게 뭐 선생이냐? 마귀 새끼지. 예수를 자랑해야 예수꾼이지. 예수를 차버리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도 독사시켜 내 입에 닮아 그렇다 했잖아요. 우리를 가르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그래서 소경이 쫓겨나서 예수 전하다가 예? 얼마나 복된 사람이요.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내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가라사대 야 네가 인자를 믿느냐 물어봤어요. 소경 보고 야야 이라봐 너 저 인자 예수 믿어 안 믿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참 예수 보기 힘든다. 눈을 뜨게 해도 아주 잘 못 보는 것 같아. 그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요. 예? 웃기지요? 웃겨. 소경아 내가 네 눈을 뜨게 했잖아. 그런데 아주 그리스도 메시아가 누군지 모르냐? 네하고 말하는 내가 그야. 그 요한복음 4장 수화성 여자도 메시아가 오면은 우리가 복을 받는데 그 메시아가 언제 옵니까? 혹시 당신 메시아 아니요? 맞아. 내가 메시아야. 그 시큰 이야기하고도 못 깨달아. 우리 교회 18년 다닌 사람이요. 술을 빨리 못 보고 갔다니까요. 참 눈도 더러운 눈이다. 예? 아니 학교에서 못 본 눈이 눈이냐고. 가죽이 터져다 그러나? 가죽이 째졌냐? 모질해가지고. 눈은 보는 게 눈 아니에요. 요한복음 9장에 소경은 예수를 만나서 구원받고 찾았어요.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인자가 누굽니까? 니카나카 말한다 지금? 그 말아요. 그 37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보았다 했어요. 그런데 목에 닿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다. 예수다 그 말이요.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 신하 고백했어요. 그렇습니까? 믿습니다. 하고 절하는지라. 여러분 엎드려 절해야 돼요. 예수께요. 구원자인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려 이 세상에 왔으니 심판자요. 율법을 심판해.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너는 못 봤잖아. 이제 내가 눈뜨게 해서 보게 봤지 영육관에.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소위 지식자들 유대인들 대제사장 장로들이 본다고 선생을 하는데 진짜 예수를 못 봐. 영적 소경이야.
육신은 눈 떴어도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아닌가 우리도 소경인가 모르잖아요. 자기 소경인 줄 몰라요. 여러분 소경이요? 눈 떴어요? 새일이 보여요? 예언사가 보여요? 동방에서 보여요? 구의사가 보여요? 뜬 돌이 보여요? 머리돌이 보여요? 다름줄이 보여요? 초막줄이 보이냐고요? 눈 떴고 안 보이면 눈 못 뜬 거예요.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 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차라리 소경이 좋겠다. 내가 춤 발라주면 뜨는데 너는 눈 뜨고 못 보니 이건 약이 없다. 고칠 약이. 넌 어둠의 자식이다. 그 말이에요. 어둠의 자식이야. 어둠에 속해서 예수가 안 보여. 지금도 어둠에 속하면요. 하나님 안 보여. 무신론 정권, 공산당 정권. 어둠에 속하면요. 따블셋이 동방역사 안 보여. 예언이 세일이 안 보여. 우리 세일교단도 예표시대. 어둠이 왔기 때문에 순을 못 보겠어요. 순을 못 봐. 서가라 3자 순이 나온다 했는데 그 안전대 교회 오장도 보고 이 목사님은 예표입니다 하니까 깜짝 놀랐다 해. 놀랄 거 없어. 예표는 예표야. 놀라면 빨리 돌아오고 싶지 왜 옆에 붙어있어. 놀란다고 복이 아니고 깨달아야지 깨달아야지.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봐? 뭘 봐요? 마귀만 보지 세상만 보지 진리가 보입니까? 새 언약 새 일이 보이냐고요. 그 유대인들은 새 언약 못 봐서 소경 그래서 영적 저주받았고 오늘 기독교는 새 언약으로 택했는데 세일을 못 봐가지고 육이 또 썩어요. 그만하고 봅시다. 자, 58장 가서 그러면 금식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 겉으로 한 게 속으로 속으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자기 가슴을 치고 금식하고 응답 받을 때까지 속이 시원할 때까지 그게 금식 기도예요. 6절에요. 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 가르쳐주셨죠. 흉악의 결박을 풀어줘요. 옆에 사람이 고통을 받으면 가서 업어줘야 돼. 만져줘야 돼. 위로해야 돼. 고통을 주면 안 돼. 사탄은 고통 주고 성령은 위로해요. 결박을 풀어줘야 돼.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왜 남을 괴롭혀? 끌어주라는 거예요. 자유를 주라는 거예요.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인간은 선악으로 다 타락했는데 폐역했는데 누구나 죄 가운데 빠졌는데 예? 서로가 위로하고 관용하고 용서하고 남의 죄를 말하면 안 되고 자기 죄만 말하고 남의 죄를 덮어주고 그게 성령의 역사인데 그거 못하면요 소경이요. 또 주린 자에게 네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네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또 네 고륙을 피하여 고륙을 일갇힌 척인데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게 성령은 사람을 좋게 하는 거예요. 위로하고 어려운 사람들 가서 건면도 위로도 하고 사탄이는 가서 발로 밟아 죽여버린다니까요. 그 발수교인들은 사람 하나 만나면요 배나도 지옥자식 만든다고요. 예수님 설교했어요. 응? 그리하면 네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그 생활 속에서 예수가 작은 예수가 되라. 성신의 감동을 받아라. 사람 살려줄 마음을 가져라. 남을 도와주라. 남을 괴롭히지 말라. 남을 찌르지 말라. 남을 때리지 말라. 그건 어둠이다 그 말이야. 네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선악과 질이 이제 빠져나간다. 이렇게 하면은 네 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도와준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수께서 새 사람 만들어서 신창조가 됩니다. 네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말이야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이 세 가지 예? 멍에 소가 멍에 먹어 밭갈죠.
멍에 벗기면 소가 좋다고 웃어요. 멍에는 고통이에요. 예수님 우리 죄의 멍에를 벗겨주세요. 그 우리는 남에게 멍에를 갖다 덮으시오. 고통을 줘. 멍에 손가락질. 아이고 저거 보라고. 저 죄인이라고. 지는 죄덕에 빠졌으면서도 응? 손가락질만 했죠. 허망한 말. 말도 아닌 거. 성경 아닌 말 했죠. 사탄의 말. 이거 제해버려야 돼요. 세 가지. 응? 멍에와 손가락질, 허탄 말 제해버리면은 하나님 예비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10절에 주린 자에게 네 심령을 동하여 동하며 주렸다. 심령이 가난하다. 주린 자에게 도와주라 그 말이요.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케 하면 괴로워한 사람 가서 위로해야 돼요. 하나님 복 주실 거라고 새 일을 따라가자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러면 빛이 되는데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네 어둠이 낙과같이 될 것이며 그게 이 창세기 어둠이 베비가 왕이 돼서 온 세상을 6천년 통치한다고요. 그 어둠 세상 속에서 빛이 있어야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동방의 빛으로 새일로 변화성도 만들어서 구름 타고 데려갑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케 하며 영혼이 문제예요. 영적 상태가 빛에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죄가 묶어놓으면요 마음이 답답하고 죽을 만밖에 없어. 죽어야 되겠다. 살 맛이 없다. 예? 우리나라가 자살 1등국이요.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죽느냐? 사탄의 역사예요. 네 뼈가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여러분 동방역사 말씀 제대로 따라가면요 물된 동산이요. 누구도 못 넘어뜨려. 누구도 못 막아. 수리밥의 역사요. 일곱령 역사요. 겉에는 거슬려도 속은 단단해져요. 예? 그래서 거슬린 막대기를 해서 서가라 3장에 여호수아야 너는 불탄 나무 장작같이 근데 속은 단단하단 말이에요. 물이 끊쳐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네게서 날 자들이 오래 항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144,000명. 그렇게 이사야 58장에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이 무엇이냐? 속부터 고쳐라. 속. 네 마음이 흑암이 꽉 찼다.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땅을 풀어라. 문제를 풀어라. 하나님 위에서 듣는다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 닮아져야 되지. 뱀이 어떻게 예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12절에 네게서 날 자들이 오래 항폐된 6천년 항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마귀는 계속 파괴야. 법을 주면 또 무너뜨리고 그 7대 법으로 끝나는데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이 고랬습니다. 예루살렘 명령 내리고 수륩밥의 성전 건축하고 느헤미야 성곽 짓고 길을 수부하는 수축하는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이렇게 이제 살 길을 알려주시고 이거 사람이 못해요. 하고 싶어도 안 돼요. 성령이 하는 거 성령이 일곱 명이 하는 거예요. 일곱 명이 와서 우리 산악갈 뽑아주고 변화치 만들지. 아담부터 줄줄이 무너졌는데 어느 누가 이 선악과를 뽑아냅니까? 예수밖에 안 돼요. 사람이 못해요. 율법도 안 돼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안식이 예수란 말이에요. 참 안식이 예수라니까요. 만일 안식일을 네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안식일 하나님 날인데 우리가 쓰면 안 돼요. 도둑놈이요. 안식일은 안식하는 날이요. 하나님께 나와서 영육관에 내 성일에 구별된 날이 성일이요.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구별된 날입니다. 안식일은 우리나라 아닙니다. 하나님 날입니다. 네 길을 길로 행치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안식일날 사적인 말까지 하면 안 된다. 공적인 말 하라. 예배만 드리라. 찬송만 불러라. 금식만 하라. 기도만 하라. 안식일은 내 날이다. 내가 안식의 주인이다. 마태 12장에 예수님이 외쳤습니다. 내가 안식 주인이야. 너희는 죄인이야. 내게 와서 무릎 꿇어. 이렇게 고해. 주기도문 가출해서 이렇게 고하라고. 네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예배는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예배 들고 찝찝하다. 막 속이 상한다. 예배 안 됐어요. 불합격이야. 그래서 가인은 예배 드리고 동생 죽였다니까요. 예? 그 아벨은 예배 잘 드리고 왕이 됐다니까요. 그래서 가인 같이 하지 말라고. 예? 사도들이 편지했었잖아요. 예? 자,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시온산입니다. 네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업입니다. 모리아산 아브라함의 축복권 예수님 왕국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이니라. 그러니까 이 58장 말씀은 하나님 복을 받아 누리려면은 먼저 할 일이 있다. 참된 회개. 너 회개 못했다. 다시 하라. 마태 5장 보고 하라. 그 다음에 사랑의 계명 지켜라. 그 다음에 주린 자에게 만족해 주라. 고통받는 사람 와서 업어주라. 그 다음에 안식일을 존귀하게 여기라. 가만히 봅시다. 그 이런 교훈들은 사람이 못해요. 성령이 하십니다. 일곱 명의 역사. 자, 14장 부릅시다. 내가 따라갈 때에 주님 붙드시도다. 주의 손에 붙들린 내가 승리하리라. 성신님, 성신님, 나를 주관할 때에 흠과 티가 없도록 곱게 단장합소서. 하늘에서 나리는 일곱 영의 역사는 영과 육을 다스려 틀림받게 하리라. 성신님, 성신님, 나를 주관할 때에 흠과 티가 없도록 곱게 단장합소서. 흑암 세력 온데도 진리 등불 밝히여 신랑 영접할 처녀 되게 하여 줍소서. 성신님, 성신님을 주관할 때에 흠과 티가 없도록 곱게 단장합소서. 5개월의 한란이 우리 앞에 온데도 원수 피해 없도록 완전 역사합소서. 성신님, 성신님, 나를 주관할 때에 흠과 티가 없도록 곱게 단장합소서. 항청 때의 피해가 내게 상관없도록 한건 역사 일으켜 북진하게 합소서. 성신님, 성신님, 나를 주관할 때에 흠과 티가 없도록 곱게 단장합소서. 철의 장막 속에서 주린 양떼 울면서 부르짖는 그 소원 이뤄지게 합소서.
성신님, 성신님, 나를 주관할 때에 흠과 티가 없도록 곱게 단장합소서. 모세같이 쓰시어 하나님의 증거를 동북에서 보이어 영광 받아 주소서. 성신님, 성신님, 나를 주관할 때에 흠과 티가 없도록 곱게 단장합소서. 아멘. 기도 올립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지무명한 죄인 개수들을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말씀 먹여서 초막기를 고쳐서 주님 공중에 만나게 되었나이다.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만 따라가는 남은 정도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